성남은 득점한 지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득점한 지 9분이 지나고 있어요. 11점에만 지금 9분에 걸쳐 있는 충남. 최범문 처처 내지 못했고 다시 가운데로 공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노루 패스. 박경석 막힙니다. 자, 김동명이 한번 위협을 했고 그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경석은 김동명을 너무 안이하게 막고 그리고 역전골 정의경이 꽂아넣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무리는 정의경. 하지만 두산으로서는 지금 피벗의 찬스를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피벗에 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